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행합의 허락식 서명을 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김기남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반올림 대표로 황상기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조정위원회 정강자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조정위원회 백도명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의당 전 원내대표셨던 심상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정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재갑 장관님을 대신해서 노동정책실 안경덕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오늘 반올림 관계자와 피해자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오늘의 협약식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협약식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더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협약식의 첫 번째 순서로 김지형 조정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위원장님 인사 말씀과 경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